라이어슨 대학 1분 거리 토론토 대학도 가깝고요. 영앤 컬리지, 영앤 던다스 전철역도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파이낸셜 디스트릭, 조지 브라운 컬리지도 모두 인접한 거리에 있는 최적의 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팡의 부동산 채널. 다운타운의 콘도, 일단 분양을 하면 가격부터 헉소리가 납니다. 비쌉니다. 비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렴한 외곽으로 가시지 않고 굳이 다운타운에서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외곽에서는 가질 수 없는 다운타운의 바이브, 라이프 스타일, 생활, 교통의 편리함,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또다시 기대되는 많은 수요 때문인데요. 토론토와 같은 도시는 한 나라 경제의 엔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얼마 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에서 오피스 근무로 다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다운타운의 리세일 콘도와 그 분양 콘도 구분 없이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고 시장 흡수율도 높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타운의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거래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매 여력입니다. 즉 가격입니다. 자, 이런 도시 다운타운이 주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서 가격이 다소 저렴하다면 어떠신가요? 자, 그렇다면 나도 다운타운에 하나, 귀가 좀 솔깃하죠? 오늘은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프라임 콘도입니다. 자, 프라임 콘도의 개발사인 센터코트사는 얼마 전 다운타운의 8 웰슬리 콘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그간 많은 프로젝트를 분양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분양에서 준공까지 그 기간이 연기되지 않고 정확하게 지켜지는 편이죠. 자, 그 이유는 분양 전에 이미 파이낸싱, 자재 구입, 시청의 허가 프로세싱 등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입주 등기와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입주 후 수개월간 불필요하게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다리면서 입주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비교적 젊은 기업이지만 프로젝트 취소율 0%, 많은 분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11년간 18개의 프로젝트를 정해진 시기에 완벽하게 분양 시공하는 모습에서 구매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센터코트사를 단시간에 온타리오 최고의 빌더로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이러한 빌더의 배경이 A. 웰슬리 분양 콘도의 경우도 일주일 만에 솔드아웃된 이유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에 주로 시공을 하는 센터코트사. 자, 이번 프라임 콘도 역시 로케이션이 갑입니다. 프라임 콘도가 시공될 지역인 자비스 스트리트. 이곳은 그 주변으로 토론토 이스트의 새로운 다운타운이라고 할 만큼 많은 프로젝트들이 분양 또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콘도 북쪽으로 150년 이상 된 앨런 가든이 있습니다. 다운타운 1인당 녹지 비율이 10제곱미터지만 이곳에서는 해당 가든이 있어서 보다 넓은 녹지 환경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라이어슨 대학 1분 거리 토론토 대학도 가깝고요. 영앤 컬리지, 영앤 던다스 전철역도 도보 10분 이내입니다. 파이낸셜 디스트릭, 조지 브라운 컬리지도 모두 인접한 거리에 있는 최적의 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도보로 너무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지금은 코로나의 여파로 유학생들의 경우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될까요? 자, 이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라이어슨의 경우, 토론토 대학의 경우 학교 주변으로 학생들을 위한 하우징의 공급에 심각한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 옆에 보시는 것이 건물의 단면도입니다. 자, 아래 설명란에 자료 폴드를 공유해 놨는데요. 보시면 한 층의 전체 유닛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레이아웃 하나하나 모두 유닛 공간 활용도가 높게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 낮아도 유닛의 레이아웃이 이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센터코트사는 언제나 도면이 나오면 동서남북 어느 사이즈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빌더의 신뢰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 최적의 지리적 입지, 만족스러운 레이아웃이 다소 저렴한 분양 가격과 함께 더해져서 실거주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가정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명 프라임 콘도고요. 45층 595세대로 이루어지고 2024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콘도를 택하시게 되면 세 가지의 큰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첫 번째, 유닛이 완공되어 입주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렌트비만큼 다달이 납부하시는 입주 비용 등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브랜드를 따지듯이 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지은 거야? 센터코트. 그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을 해서 콘도의 디자인을 입히고 부대 시설도 상당히 특색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리세일 마켓에서도 같은 위치라면 좋은 브랜드가 대체적으로 보다 많은 바이어들에게 더 어필을 합니다. 네임 밸류를 함께 가지고 가시고요. 세 번째, 영과 도보 10분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지만 편리한 생활권으로 투자와 실거주 모두 최적의 지리적 입지를 갖추면서 다소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게 됩니다. 다운타운에서 최적의 장소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콘도 프라임은 8 웰슬리 이후 2021년 2분기 분양 마켓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는 가격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망설이시는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쌉니다. 아래 설명란에 자세한 정보를 그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보시고요.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 아래로 서둘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